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유튜브 댓글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릴게요. 김승현님, 프로다트, 아보다트 카피아 같아요. 먹어봤는데 소화가 너무 안 돼요. 변비도 심해지고, 원래 그런가요? 질문 주셨는데, 설명서 한번 볼까요? 이거는 프로피시아 설명서인데, 소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앞인지 모르겠다. 여기, 맨 밑에. 위장장애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속쓰림을 포함해서 뭐 변비, 설사 다 포함되겠죠.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하고요. 아보다트 설명서는 너무 큰데? 이게 지금 프로다트는 아보다트 설명서거든요. 보자. 변비, 복통, 설사 각두 건이 있어요. 이거는 인과관계하고 상관은 없어요. 이게 아보다트 프로페시아가 이런 걸 만든 건 아닌데, 실험하는 지금 한 3,000명 정도의 실험한 결과에서는 그 정도 발생률이 보였으니까 높은 건 아닌데요. 1%도 되진 않죠. 보고된 바가 있으니까, 일단 약을 좀 줄여서 복용하시든지, 아마 좀, 아니면은 피나스테리드 쪽으로 한번 바꿔보시든지 하는 걸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을게요. 원래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드문 부작용인데, 약을 중단하셨다가 증상이 좋아지는지 확인하고, 아니면 다시 이거 반복해서 실험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